일본 도쿄의 아메요코 상점과 연합회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맺은 서울 광장시장과의 자매결연의 후속 조치로 12일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의 자매결연은 한일 전통시장 간 최초의 자매결연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참석해 자매결연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 간은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와 대표 상품 판매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차 방문에서는 양측 상인회장을 비롯해 역대 광장시장 상인회장과 아메요코 상점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간담회 후 양측은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앞으로의 상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광장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한일 전통시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